원예살림학과는 원예학과, 살림학에서 최고의 실용적 가치를 뽑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학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치유농업의 산업화 분야의 주역이 될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원예살림학과에서는 안전 먹거리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또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해서 가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식물을 기를 수 있는 식물 공장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치료와 숲치유 같은 숲체험의 현대인의 건강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우리 대학 원예살림학과가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졸업 전에 전공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반과 기사 자격증 스터디 반이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플로리스트, 귀농 귀촌 플래너, 종자 기사, 식물 보호 기사, 숲 해설가 등 자격증 하나가 평생 연금이라고 말할 만큼 정말 좋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현재 직업의 50%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예학과 인간의 숲 체험 교육 분야는 첨단 과학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과는 농촌진흥청이나 산림청 공무원 임용을 위한 맞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3, 4명 정도의 공무원을 배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공무원 양성 학과입니다. 또한 안전 농산물 생산과 숲치유를 가르치는 우리 원예살림학과는 귀농귀촌 플래너와 숲해설 전문가 양성으로 특화된 최고의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예살림학과를 졸업하면 공무원 임용, 기업의 취업, 자격증 취득 후 창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방법 등 진로가 다양합니다.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시군구의 연구직과 행정직, 지도직, 녹지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국적 종묘회사, 농업 관련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귀농귀촌 플래너, 플로리스트, 식물원 코디네이터, 숲 해설가와 유아숲 지도사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TV를 켜면 자연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캠핑을 하거나 산과 수목을 찾는 장면도 많습니다. 해외의 아름다운 자연을 소개하는 해외여행 프로그램도 흔합니다. 그 장면에는 꼭 건강에 좋은 먹거리가 함께 소개되고 있고요. 그 지역의 자연에 대해서 맛깔스럽게 해설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방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원예살림학과가 더욱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해 보면 학과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대학 입시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지친 마음과 몸을 이제 배재대학교 원예살림학과에서 꿈을 펼치면서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활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배재대학교 원예살림학과에 꼭 합격하셔서 최고의 치유농업 전문가로서 함께 공부할 후배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배재대학교에서 만나요.